유해창 씨가 21세기를 이끌어나가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앞으로 더 이끌어나가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유해창 씨를 투표하게 됐습니다. 저는 후반전에 충분히 역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유해창 씨 같은 경우 병역 문제로 표가 많이 깎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. 시각체육 대표는 13% 진행됐습니다.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. 2위인 김대중 후보의 표차에 이어서 각 시도 인천 지역입니다. 19.8%가 개표됐습니다. 좀 빠져줘요. 좀. 상당한 차별이 있을 것이다.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일단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. 그보다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것은 이번 선거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간의 정권 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. 하지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Why you?